느린 컴퓨터, 아무것도 몰라도 다섯 가지 방법만 따라하시면 새 컴퓨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결과 실제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어요. 우선 윈도우 내부 설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먼저 고성능 변경입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시스템, 전원 및 절전, 추가 전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균형 조정을 고성능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측 설정 변경에 들어가 절전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만 이 방법은 컴퓨터 성능을 올리는 대신 전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능으로 변경한 후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면 CPU 속도 값이 최대 약 3GHz 정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번거롭긴 하지만 게임이나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때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제거 방법입니다. 설정에서 시스템, 저장소로 들어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버튼을 활성화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저장 공간 센스 실행에서 매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공간이 확보돼요. 그런 다음 내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 삭제가 30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리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불필요한 데이터가 삭제되고 디스크 공간을 얼만큼 확보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임시 파일에 들어가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체크하시고요. 파일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 PC 설정으로 시스템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내 PC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성능 설정으로 들어가 최적 성능 조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PC 성능에 맞게 자동 설정된 것들을 최적 성능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컴퓨터 속도는 빨라지지만 PC 내의 아이콘 모양이나 글씨체가 조금씩 바뀝니다. 여기까지 따라했는데도 컴퓨터가 느리다면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윈도우 자체 포맷 작업을 해야 해요. 우선 윈도우 검색창에 이 PC 초기화를 검색하신 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시작을 누르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파일 유지는 개인 파일은 유지한 채 앱 설정만 제거되고요. 모든 항목 제거는 개인 파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초기화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개인 파일을 미리 외장하드에 백업한 뒤 모든 항목 제거를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PC 내 디스크를 전부 초기화하고 윈도우 재설치까지 진행해야 돼서 100% 새 컴퓨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항목 제거로 진행해 주시면 이 PC를 초기화할 준비 완료 창이 뜨실 텐데요. 이때 다시 설정을 누르면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그 후 다시 시작 중 화면이 나오면서 윈도우가 설치돼요.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길면 1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초기화가 끝나셨다면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라는 기본 설정 화면이 보이시죠? 텐데요. 해당 사항에 맞게 지역, 네트워크,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는 위치나 날씨, 장치 찾기 등 기본적인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읽어보시고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다시 시작된다는 안내 문구 보이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짠! 초기화가 완료된 깨끗한 화면이 나옵니다. 초기화 후에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불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지웠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여기까지 따라했는데도 속도가 느리시다면 비대칭형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터넷은 크게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나뉘는데요. 대칭형은 광 케이블을 통해 빛의 신호를 받아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일정합니다. 반면 비대칭형은 동축 케이블을 통해 전기로 신호를 받아 외부에 의한 노이즈가 자주 발생하죠. 다운로드 속도만 일정할 뿐 업로드 속도는 10배나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 집에 비대칭형 인터넷이 설치된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살고 계신 곳에 해당 통신사의 광 케이블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느린 비대칭형 인터넷이라도 대칭형과 똑같은 요금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통신사 본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사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를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설치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해지 인정 사유가 안 돼서 위약금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설치할 장소가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버 조회가 가능한 대형 대리점에 문의해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정당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대칭형인데 느릴 경우에는 최저 속도 보장 제도를 이용하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하고요.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속 속도를 측정한 뒤 60% 이상 미달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받은 횟수가 월 5일 이상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까지 따라했는데도 느리다면 인터넷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를 함부로 변경하게 되면 사은품은 한 푼도 못 받은 채 3년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신청할 때 현금 사은품을 최대로 주는 곳으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가입해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 사은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줄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회사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드릴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도 설치 당일에 지급해드려 안전하고 심지어 7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정가 70만 원인 삼성 TV 또는 1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원료금 3만 원대 인터넷 TV 상품만 가입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의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7곳이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